어떤 사람 팔자 좋아. 모대강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내 덕인 줄 알지? 천만에 만만에 먹겠네. 주변에서도 도와주니까 그리 사는 거지. 그럼. 그래서 주변도 돌아보고 사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잠시 웃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면 박수도 한번 쳐줄 줄 알고. 그럼 나는 노래 공덕 쌓고 여러분은 박수 공덕 쌓고 서로서로 공덕 쌓으면서 삽시다. 됐나? 너희들도 빈손이고 신발라도 빈손이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떠나는 우리네 인생사.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거지 앞에 와가지고 반짝 끼고 째려오나. 십세들아, 나라에 불만이 있으면 저기 중앙으로 가. 대구시에 불만이 있으면 시청으로 가. 왜 만만한 여장시 앞에 와서 인상짓 그리고 반짝 끼고 박질하고 지랄이요. 죽자 살자 욕심 부려서 모은 돈 재산 나 뒤집으면 소용없는 것이요. 있는 사람은 15만원짜리 항아리 들어가고 우리같이 없는 사람은 10만원짜리 항아리 들어가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박수 안 치면 내가 젖꼭지 다 물어뜯을 거다. 억지로라도 흥을 내? 흥을 만들어? 박수 준비 시작! 그거 하나하나 형님 사장님 야 이 새끼들아 아헛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각설이 32년차 돈도 없어 백도 여러분들 건강합시다. 아이고 사모님 오늘 점심 너무 잘 먹었어요. 양푼아